안녕하세요. 홈미디어 텍 훈석쌤입니다. 간만에 지금 강의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프리미어에서의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효과를 활용해서 연기처럼 나타나는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제 불러올 소스는 없고요. 네, 새 시퀀스. 일단은 지금 뭐 사이즈를 중간 정도 크기로 해보죠. 1280에 72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퀘어 픽셀로 하시면 되고, 29.97. 네. 요거를 뭐 세이브 해놓으시면은 또, 네. 다음번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1280에 H 720V 가로 열고 1.0 가로 닫고 네, 여기다가 HD 네, 디지털 비디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네, 이름이랑 설명을 넣어줬고요. 오케이 하시면은 일단 목록으로 등록이 되겠죠? 네. 자, 일단 뭐 이름은 그냥 그대로 오케이 하고,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타입 툴 해가지고 글자를 영타로 터뷸런트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주고요. 일단은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서 센터, 네, 센터 얼라인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조금 두꺼운 거로 바꿀게요. 저는 즐겨 사용하는 타임스 로만으로 해서 사이즈를 조금만 한 150, 네, 일단 뭐 큼지막하게 150 정도로 하고 중앙으로 맞출게요. 여기 네, 포지션을 지금은 예, 1280이니까 640, 그 다음에 360으로 하면은 딱 가운데로 가겠죠? 예. 자, 요 정도. 예. 지금 1280이니까 640으로 하면은 중간쯤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배치를 했고요. 물론 이제 요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해서 글자를 제작을 하면은 중앙 가운데를 맞추기가 레거시 타이틀 창 안에서의 센터 얼라인 기능이기 때문에 가운데 맞추기는 조금 더 수월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줬고요. 여기 이펙트 창에서 여기다 TUR 치시면은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가 적용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이제 휘어지게 되죠. 일단 아래쪽에 시간이 지금 5초 길이로 들어갔죠. 네, 일단은 6초 정도로 맞춰보고요. 지금 이렇게 글자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제가 좀 확대를 했어요. 자,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이거는 어마운트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변형이 더 되죠. 그래서 어마운트 값이 지금 100이면은 이 정도로 표현이 되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터뷸런트를 벌지로 하면은 이렇게 또 확대가 되고, 트위스트로 하면은 이렇게 또 휘어지고요. 터뷸런트 스무더 이런 식으로 네. 펄지 스무더 쪽은 좀더 물결 느낌이 강하게 나오죠. 그다음에 뭐 트위스트 스무더도 있고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 아래 위로 막 휘어주고요. 그래서 이런 총 9가지 형태의 어떤 변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트위스트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0초에서
명초에서 지금 어마운트에 스탑워치를 눌러주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 키프레임이 여기 생성이 되고요. 키프레임이 여기 생성됐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지금 4초로 가서 4초에서는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0으로 놓으시면은 휘어있는 상태에서 정상값으로 이제 돌아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의 변화를 잡아주고요. 일단 요 turbulent displace 속성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속성을 골고루 사용을 해볼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135로 올려주고요. 사이즈는 요 굴곡의 어떤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굴곡의 반지름, 뭐 반경,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0초에서 사이즈 135 스탑워치 눌러줬고요. 또 4초로 가서 사이즈는 한 0으로 하진 않고 100으로 해서 약간 적당히 줄어들게. 그럼 이 어떤 원의 크기가 사이즈가 좌우폭이 이제 약간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 이제 접어놓고 오프셋이 있죠? 오프셋은 지금 여기 Turbulent Displace 이름을 선택하시면은 중앙에 포인트, 앵커가 있죠. 요게 이제 오프셋 좌표인데, 요게 이동을 하면서,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파동의 흐름을 만들어요. 지금 여기 확대를 하면은 여기 파란 앵커가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좌측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이쯤에서 약간 T자 근처 290 정도에서 제가 시작을 하게 0초에서 오프셋 스탑워치를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4초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려면 여기 Turbulent Displace 이름을 선택하고 쭉 당기면 이렇게 경로가 나오게 돼요. 이 정도 위치로 이동을 하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결 흐름이 이렇게 우측으로 물결 흐름이 이동을 하게 돼요. 조금 더 느낌이 강하게 하려면은 요 이동을 조금 더 이렇게 여기까지 옮겨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우측으로 가면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오프셋 좌표의 이동을 통해서 파동의 흐름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지금까지의 이제 모션이 좀 무난하다. 뭐이 정도 가지고 좀 무난하다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제 컴플렉시티를 주게 되면은 이제 전혀 달라져요. 컴플렉시티가 1이죠. 요거를 2로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더 심해지고요. 3으로 하면은 더 이렇게 완전히 이런 느낌이 돼요. 이거는 2나 3 정도보다는 아예 이제 5까지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물결 파동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해서 글자가 나타나는 타이틀이 돼요. 이거를 슬라이더는 5까지 올릴 수 있는데 숫자는 더 많이 쭉 당기면은 이걸 드래그 하시면 10까지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10이 되면 거의 이렇게 모래알 같이 돼서, 이런 느낌이고, 한6 정도? 6 정도까지는, 쓸만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 좀 잔물결 느낌을 원하시면은, 한요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뭐 슬라이더에서 나오는 1부터 5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권장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뭐 적절한 5 정도로 해서 이렇게 물결 느낌으로 나타나는 파동을 볼 수가 있어요. 파동 글자. 우리 웨이브 워프라고 있죠? 그 여기다 이제
웨이브 워프 이렇게 치시면은 디스토르트의 웨이브 워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물결을 만들죠. 물결 글자를 만드는데 이거는 좀 약간 규칙적인 물결을 만들고요. 이러한 불규칙적인 파동 느낌을 제작하시려면은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터뷸런트 디스플레이 설정이 거의 끝났는데 하나 더 에볼루션. 에볼루션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이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바꿔야 되겠다 하면 에볼루션을 이렇게 돌려주시죠. 그러면은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돌려주면은 왼쪽으로 돌리면은 또 이렇게 바뀌고, 물론 0도의 값이 가장 좀 무난해 보이긴 하지만, 각도를 또 돌리면 이렇게 또 변형이 또 다르게 되는 형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요 정도? 약간 그래도 박스 형태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75도 정도 이렇게 세팅을 했더니 이러한 느낌으로 해서 글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에볼루션은 물론 이걸 이제 뭐 회전하는 뭐 회전하는 건 아니지만 값의 뭐 각도 변화를 키모션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고정 값으로 해서 변형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에볼루션까지 해서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설정을 일단 해보고요. 뭐 밑에 알리어싱, 퀄러티 이런 설정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이 상태로 보는 것보다 엔터를 치면 렌더링을 들어가죠. 엔터를 치시면 렌더링이 돼서 더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편집 상태에서는 약간 이제 이 픽셀이 재생할 때좀 거칠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렌더링 엔터를 치셔가지고 렌더링을 거치면은 초록색이 되면서 재생을 할때 실제 영상 화질로 깨끗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굴곡 하나하나가 픽셀이 오돌토돌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 화질을 보시려면은 요 효과는 엔터 스페이스가 아니라 엔터를 치셔서 렌더링 재생을 하시면은 결과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드러운 물결로 등장하는 글자를 했는데 초반에 약간 안개처럼 서서히 나타나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보고요.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해주고, 자, 지금 들어갔나요?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가우시안 블러를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아래쪽으로 주시면 되고, 거기서 자, 0초죠? 지금 블러리니스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연기처럼 이제 흐릿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값을 한90 정도 주시면 이런 느낌 지금 이렇게 자, 지금 블러리니스를 올려주면은 약간 이게 우측으로 치우치는 느낌이죠? 그 밑에 리핏 엣지 픽셀을 체크하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가우시안 블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블러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카메라 블러를 주시면은 카메라 블러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되고요. 가우시안 블러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뭐 비슷비슷하죠? 가우시안 블러, 그 다음에 카메라 블러. 자, 뭐, 어느 거로 해도 관계는 없겠고요. 지금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 요 밑에 리핏 엣지 픽셀을 체크하시면은, 요 글자 블러 위치가 이제 중앙에서부터
사방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리필 엣지 픽셀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제 초반에 좀 세게 들어갈 거라서 한300 정도 적용을 하고 스탑워치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4초로 가서 4초에서는 0으로 세팅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자, 지금 블러가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지금 텍스트가 밑에 있잖아요. 텍스트가 있고 카메라 블러를 일단 지울게요. 가우시안 블러를 요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위쪽으로 올릴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금 텍스트 같은 경우 텍스트 위로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가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먼저 글자가 휘어진 상태에서 블러가 들어가야 이제 휘어진 상태에서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소프트하게 퍼지니까 이 순서가 되게 일반적인 어떤 이미지나 영상에다 효과 줄 때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중에 적용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텍스트 요 클립 같은 경우는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위에 가우시안 블러가 들어가야 어떤 효과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일단 이제 0초에서 블러리니스 300으로 했고, 예, 300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안개처럼 흩어지는 상태죠. 그 다음에 제가 4초로 가서 4초에서는 0으로 낮출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흐릿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흐릿하게 초반에 나타나게 블러 값을 세게 줬는데요. 문제는 이제 원래 내가 하고자 했던 이런 물결 느낌 효과가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물결 느낌이 살아 있으면서 블러를 주게 하려면은 요 수치 변화를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좌측에 화살표 펼치시면은 블러리니스 선형 그래프 볼 수가 있죠. 이 경계선을 쭉 내려주시면 좀 넓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곡선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선택을 하시면은 이 탄젠트 앵커가 있어요. 요거를 살짝 좌측으로 당겨주고 왼쪽에 있는 앵커도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 20프레임 정도에서 보고 요 앵커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오른쪽 탄젠트는 이렇게 해서 맞추고, 요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거의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네, 자물결이 초반에 이렇게 좀 나타나는 느낌으로 가게 되죠. 네, 처음에 값이 너무 센것 같아요. 제가 0초에서 200 정도만 줄게요. 블러를 200 정도만 해도 될것 같고요. 자, 다시 앵커를 조절해서 이렇게 이쪽 앵커는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서 얘가 곡선으로 떨어지게 자, 20프레임 정도에서 보면은 요 정도 느낌 지금 요 정도 느낌으로 나타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반에 이제 블러가 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잠물결이 반짝반짝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초반에 블러가 빨리 해제되면서 글자의 그런 움직임이 약간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도 되죠. 이런 느낌을 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러가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 그래서 초반에 흐릿한 상태에서 글자가 나타나면서 블러가 이제 초반에는 빨리 해제되고 뒤에 가면서는 서서히 해제되는.
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네, 블러를 이쁘게 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엔터를 치셔서 렌더링 화질로 보시면은 더 부드럽게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 값을 잘 세팅하면은 이런 약간 반짝반짝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뒷배경이 없지만 뒷배경이 어떤 바다나 호수, 뭐 그런 약간 물결 같은 뭐 풀장기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영상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이런 느낌의 타이틀이 더 살아날 수 있겠죠. 자, 이번 강좌에서는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를 활용해 봤고요. 어마운트부터 사이즈, 오프셋, 컴플렉시티, 에볼루션까지 순서대로 밑으로 가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우시안 블러를 쓰면서 가우시안 블러에서의 그래프를 통해서 곡선으로 값이 변하는 이런 설정들을 만들어 봤어요. 최종적인 재생은 렌더링 엔터로 렌더링으로 재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 또 다른 좋은 예제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